황선홍 감독 부임 후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대전 한화시티즌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분위기 대반전을 노립니다.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 김문환을 비롯해 브라질 출신 공격수 등 강등 위기 탈출을 위한 폭풍 영입이 예상됩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3년 9개월 만에 대전 한화시티즌에 복귀해 치른 첫 경기. 원정 승리를 통한 반등이 절실했지만 신정팀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1대1로 비기며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승부는 승부니까 또 여기 오신 우리 대전 팬들 또 포항 팬들을 위해서 좋은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등권 다툼을 벌이던 대구가 제주를 제압하고 전북도 인천과 비기면서 대전은 다시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격력 회복입니다. 전반전 동안 단 한 번의 슈팅도 때려내지 못하는 등 포항이 10개의 슈팅을 시도할 동안 슈팅이 2개에 그쳐 포항의 자책골이 아니었다면 무승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그나마 전방에서 제 역할을 해줬던 김승대마저 경기 중 부상으로 실려나가면서 공격진의 빨간불이 제대로 켜졌습니다. 측면 자원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공격력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공격 자원에 대한 보강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강등 위기에 처한 대전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반전을 노립니다. 신장이 191cm에 이르는 인천 유나이티드 공격수 천성훈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주역이자 우측 풀백부터 윙어까지 가능한 김문환 영입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용병도 교체할 계획인 가운데 브라질과 동유럽 등에서 공격수 위주로 영입을 진행 중입니다. 대전은 황선홍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공격과 수비진 영입 등 충분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9일 제주와 코리아컵 16강전과 22일 광주와 K리그 18라운드를 모두 홈에서 치르는 대전. 여름 이적 시장을 기점으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황선홍 감독이 첫 승을 신고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